입덧 나 입덧 아 저도 입덧이 근데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덧 있는데 냄새 막 꽂히는 거 있잖아. 나는 남편이 그 땀 냄새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그거 세탁을 계속 다시 하고. 그럼 남편분도 힘드셨겠다. 남편도 힘들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막 그 냄새에 꽂혀갖고. 그리고 이제 뭐 먹을 때도 먹고 나서 계속 미식거리잖아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 먹을 때도 레몬 같은 거 좀 타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내가 계속 미식거리니까 안 먹던 게 땡기는 거야. 평소에 정말 안 먹던 거.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어.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산성이잖아. 그렇고요. 다토했어. 아, 저는 사실 출산보다 입덧이 더 힘들어요. 입덧 힘들죠. 입덧이 제일. 난 짧게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래 갔다고 하니까. 오래 가고. 그리고 차라리 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토도 안 하고 계속 미식미식. 미식미식하고 그리고 그 밥 냄새랑 김치 냄새. 특히 밥 냄새. 근데 그 밥솥 냄새가 너무 싫은 거야.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진짜. 그래서 그 남편이 김치를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잘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계속 뭐라 할까? 냄새 난다고 해서 그래서 되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입덧이었어요. 아 입덧 때는 아무 그게 없어. 나도 입덧 약을 먹었는데. 나도 입덧 약 하루인가 먹었나?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맞아요 그거. 입덧 때 그 약 있잖아. 국제 그 전 세계에 다 먹는 입덧 약. 밤에 먹고 자야 되는데 저 일할 때 몽롱해가지고 힘들었었죠. 나는 먹고 잤는데 다음날 왠지 수면제 먹으면 그 다음날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정말 계속 늘어져갖고 아무것도 맞아. 못 하겠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딱 끊어버렸지. 근데 진짜 방법이 없잖아. 그쵸? 저도 한두 번 먹고 안 먹었어요. 약이. 나 스스로 되게 내가 나 맞아 막 이랬던 게 나는 이렇게 퓨전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피자는 피클에 먹던가 그냥 피자 자체로 먹고 뭐 한식을 먹을 때 김치는 뭐 한식으로 이렇게 먹는 건데 갑자기 피자랑 열무김치를 먹는 거야. 내가 파김치에서 무슨 일이야? 내가 너무 입덧 때 약간 이상한 그런 입맛에 꽂혀가지고 아 진짜 진짜 약간 이상했어요 그때. 특이한 것도 많이 생기고. 아 그래서 왜 뭐 밤에 남편한테 순대를 사달라 한다니 그런 거. 맞아. 순대만 먹었어. 난 갑자기 선짓국. 갑자기 딴 게 다 먹기 싫은데 갑자기 선짓국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밤에 선짓국이 연대가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진짜 냄비를 이렇게 하나를 들고 나가가지고 어디 무슨 종로인가 어디 가가지고 진짜 사가지고 온 거야 그걸 이만큼은.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와이프가 임신했다니까 한 가득 이만큼 주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렇게 해서 한 번 먹잖아. 못 먹는 거야. 맞아. 얼마나 미안해요. 뭔지 알죠? 그때 진짜 그게 나만 임산부들이 왜 뭐 먹고 싶으면 구해오라 그런다고 그러잖아.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되더라고. 냄비채로 이만한 소스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때 되면 이제 바로 오면 애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 목욕 시켜야 되는데 아이 수건을 어른 수건하고 같이 쓸 수 없잖아요. 수건 같은 거 뭘로 쓰는지 검색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거 천기저귀가 정말 쓸 데가 너무 많대는 거야. 이불로도 쓰고 샤워하고 나서 닦는 걸로도 쓰고 베개로도 쓰고. 저도 기저귀로는 안 써. 기저귀는 안 쓴다며. 이름은 천기저귀인데. 맞아. 저도 그거 선물 받았어요. 물이 그냥 바로 흡수하는 거야 이게 탁탁. 그러니까 말르기도 되게 잘 말른다고. 그냥 널어놓으면 바로. 그리고 접어서 베개로도 쓰고. 사실은 신생아 베개 저도 그때 샀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그냥 그 성기저귀 같은 거나 이런 거 속삭에 그냥 접어서 하라고 해서 그런 걸로도 썼어요. 그냥 속삭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를 옷을 입히고 또 다시 싸야 돼 이렇게. 근데 그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방법 있어야지. 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딱 입혀놓고 밑에 열어가지고 기저귀만 갈아줘. 겨울용이어서 두껍기도 하고 면 40수? 면 40수로 되어 있어서 애들 이제 살이 이렇게 살다 닿아도 부드럽고 그리고 목조임이 이게 지퍼가 내려가니까 목조임도 없고 기저귀 갈 때는 이거를 또 위로 올려서 다리만 이렇게 해서 기저귀에 면이 좋아 보여. 이렇게 딱 보면 네, 신축성도 이게 좋아요. 신축성이란 면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긴 하겠다. 약간 엄정원이 디스코 생각나. DISO 맞지? 어깨 섰어. 일부 디자인으로 나왔나?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거 썼는데 편했어요. 그래서. 아,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손이. 아, 근데 팔이랑 다리가 자기 움직이는 거를 신생아들한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하고 계속... 다리를 다 이렇게 꼭꼭 싸줘야 되니까. 모로 반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팔 움직일 때 이게 좀 맞아, 자유롭게 노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조 사셨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예뻐. 화이트에 핑크 아주 센스 있게 들어가 있네. 이거 아마 아들은 또 블루 색깔 나왔을 거야. 맞아요. 블루 핑크 여기. 맞, 딱 블루 핑크 맞죠? 블루 버전이. 핑크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앉아서. 네, 앉을 수 있게. 맞아,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 되게 위험해. 너무 크면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큰 거에다가 이렇게 따로 또 하나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겹쳐서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딱 모양이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 머리도 여기 딱 받쳐주고. 바로 쓸 수 있겠네. 이거 좋다 근데. 돌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생아 때는 그 산후조리원에서는 세숫대야 있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쓰다가 좀 크면은 그냥 차라리 좀 큰 클 때 쓸 수 있는 거 나오면은 이번에는 한번 욕조 써보려고. 아 이건 탐난다. 진짜 이쁘다. 저 이거 살 때 이것 때문에 되게 그때 고민했었어요. 뭐냐면 막 저거는 별로 검색 저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주변에서 다 저걸 쓴다고 해서. 이거는 꼭 타야 되는 거야. 이미 애기 지금 키우시는 거 같아. 아, 귀여워. 검색해보니까 이 브라이텍스가 아이소픽스를 처음 개발한 회사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약간 솔깃하긴 하더라고. 이게 가격은 좀 비싸네요. 그렇죠? 110만 원 정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8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쁘다. 근데 지금 5살까지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또 더... 커서 쓸 수 있는 거잖아. 어, 되게 잘하신다.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에서 연습 혹시? 아, 딱 보니까 느낌 나오니까 우리 딸. 너무 귀여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카시트는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실 돈 써도 좋은 거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좋은 거 쓰고 싶고 디자인보다는 사실 좀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더라. 안전벨트가 특히 정말 튼튼한 것 같은데. 이게 6점씩?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카시트도 그걸 봤다?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방향이면 왠지 아기도 이 방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해야지 제일 안전하다, 애기 때는.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반대로 해놔, 처음에는. 네. 다른 차에 태울 때도 카시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여서 아, 그럼 카시트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거는 진짜 철저한데.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 안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 가볍기 때문에 진짜 튕겨나가면 진짜 위험한 거지. 그래서 저 이거 살 때 이것 때문에 되게 그때 고민했었어요. 뭐냐면 애가 자잖아요. 목이 꺾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잡아주니까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아, 그건 좋다. 푹신하고. 그래서 요거 아마 브라이텍스도 제가 알기로는 가성비 좋은 라인 한 50만 원대가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백화점 갔더니 110만 원짜리 보여주시더라고요. 백화점은 좀 갔대. 제일 비싼 그래서 거. 거기서 모델명을 봐요. 적어요. 집에 가지고 최저가를 검색을 해야죠. 그렇게 쇼핑을 해야죠. 아,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진짜 편집장님 리뷰 찾아볼게요. 대박. 대박이다. 우리 주신다고 이거를? 네. 진짜요? 네, 방구 끼고 소변 대변한 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앱으로. 앱으로? 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 나 이거 써보고 내가 진짜 바로 내가 리뷰할게요. 리뷰. 네. 정확한 리뷰 내가 할게요, 알죠? 저는 제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런 주제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내가 진짜 엄마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재밌게 보셨다면 오마주 TV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마주 TV 딱 내 스타일이에요. 또 만나요.